근데 맨 처음에 해서 못 들어올 뻔했잖아요. 왜? 그때 말을 되는 해도 거예요? 해도 되는 거예요? 괜찮아. 시간 이렇게 지나면 되죠. 여기를 꼭 소중한 사람이 오면은 좀 데리고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난 여행가가 될 거야. 제일 좋은 교과서가 이렇게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좋은 곳이지 않나? 막 그런 생각을 좀. 가자! 아, 토크 아주 너무 잘했다. 자, 가겠습니다. 우리 가다가 뭐 먹을 거 사가지고 갈래? 네. 뭐 먹고 싶어? 포장해가지고 가져가서 먹자. 여기 통닭 있잖아. 여기 통닭 있잖아. 여기 계열사, 계열사. 야, 우리 계열사 이거 사가지고 갈까? 계열사 사갈까? 계열사 그래. 맛있는데. 야, 우리 여기서 사가지고 가자. 그러자. 계열사 맛있잖아. 형 바로 문 안 닫고 가시는 거 너무 웃긴다. 너 여기 옆에 보면 저기 성곽길 여기 바로 네, 네. 가본 적 있어? 네. 너 가봤어? 어디요? 요 옆에 성곽길? 그 윤동주 문학관 있는 쪽. 성곽? 여기 안 넘어가 봤지 이렇게. 어디로? 걸어서 이렇게. 걸어서 1분. 한번 걸어가 볼래? 네. 진화를 모를 수 있어. 잠깐만 저기 한번 갔다 와 볼게요. 여기 안 와본 거 같아. 나 여기 처음 와봐. 약간 느낌에 생과치로 맞아요. 문 통과하면 뭐 이렇게 나올 것 같잖아. 어릴 때 맨날 여기서 놀았는데 옛날은 이거였던 거야, 형. 창의문이라고. 오, 이게 창의문이야. 그러니까 일로 넘어가면 한양이야. 어머. 이거 한양밖이야, 도성밖. 여기가 지금. 여기가 서울이야, 찐서울. 그러네요. 와, 희열아, 나 여기 처음 와봐. 여기가 청와대 뒤여서 옛날엔 이 길로도 못 다녔었어. 내가 지난 아, 내가 나왔던 고등학교가 요 바로 걸어서 5분 거리 중고등학교 바로 요 밑에 있어. 아. 맨날 여기 버스 다니면서. 맞아. 135번. 135번. 야, 그래, 135번. 그래. 135번 여기 다녔었구나. 부암동사무소 여기입니다. 야, 신기하네. 그러니까 어릴 때는 이게 좋은 줄 몰랐던 거야. 너무 당연하잖아. 집 근처에 집 근처에 있는 거고. 근데 커서 보니까 대박이구나. 도성 안에 학교를 다녔네. 그러니까.